저는 국가철도공단에 다니고 있는 전기직 강병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시설물 검증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천충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대전 본사로 이동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고! 드디어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10층 사무실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여기 전철전력 PM부서. 그렇게 출근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오전 업무를 잠깐 보고 안전모랑 안전조끼를 챙겨서 현장으로 출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 옆에는 저랑 오늘 출장을 함께 할 박신영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철전력 PM에서 강병준 사원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신영 사원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어? 노래 안 나와. 어, 나 노래 안 나오면 출장 안 가는데. 사원님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그 철도 전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요? 저희 회사랑 다른 회사의 전기직이랑도 뚜렷하게 뭔가 구분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일단 공단에서 이제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보면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 직렬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다른 회사라든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되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원님, 그럼 저희 공단의 전기 직무가 보통 어떤 분야들이? 공단 내부에서는 전철 전원, 송변전을 담당하는 전철 전원, 그리고 전차선, 그리고 변전 설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일단은 네, 사원님, 그러면 혹시 저희 공단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나 같은 사람 많은 거. 사원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잘생기고. 일단 공단의 장점은 순환근무. 전국 5개 본부로 순환근무를 해요. 강원,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이렇게 순환근무로 하는데, 장점은 그게 오지는 아니다. 전기직 같은 경우는 뭔가 발전소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막 거의 막 산 중턱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송전탑 매달리고 막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부산이라든지 수도권, 서울역 막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순환 근무는 있지만 완전 오지로 가진 않는다. 그쵸. 사원님은 혹시 공단의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째로는 여타 공기업 같은 경우에 교대 근무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교대 근무는 없었고 다 주간에 일단 업무를 한다는 점. 맞아. 공단의 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맞아. 다른 데만 봐도 막 다 이제 주야비휴라든지 아니면 주간 야간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뭐 사조 2교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맞아. 그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실무진 면접에서 전공적인 부분도 물어보지만 인사 면접에서는 이제 인성적인 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공단에서 나를 왜 필요로 하는지 이거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면접을 준비를 할 때 막 이런 거 질문지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그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답안을 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 딱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러이러해서 뽑으면 후회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어필을 했어요. 그때 앞에 본부장님 계셨었는데 질문 던지시길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면접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냥 되게 초크 타임도 갖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통한 거 같아요. 네. 사원님은 혹시 면접 봤을 때 어떤 질문들 받으셨어요? 일단은 자소서 기반에서 이제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자소서에 썼던 제 경험 같은 거를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면접 시간이 길진 않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면접을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접이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강북 SS 전철 변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철 변전소는 중부 내륙선에 그 한전 수전을 해서 그 전기 철도에 맞춰가지고 변전을 해주는 건물인데요. 한번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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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삼림단의 정한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강북 SS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한전에서 154 케이블로 한전에서 전원을 수전해서 전원을 그 선로에 다니는 열차가 쓰는 전원으로 바꿔서 열차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장님하고 같이 강북 전철 변전소를 한번 같이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가시죠. 먼저 GIS가 위치하고 있는 4층부터 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154 케이블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중관로를 통해서 154 케이블이 들어오고 이게 170 GIS 이 시설로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154 케이블이 그 스코트 변압기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변압기가 고장 나거나 뭐 이제 그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단기 집에서 사용하는 두꺼비 집처럼 이렇게 먼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GIS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72.5 GIS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2.5 GIS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단장님 여기 72.5 GIS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72.5 GIS실은 주변압기 2차 쪽에서 열차에 사용되는 전압으로 변성을 해서 변압기에서부터 선로까지 전원을 공급을 하고 또 차단하고 개방하고 그 각종 사고가 났을 때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까 170하고 72.5 GIS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관로를 통해서 바깥 전차선으로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GIS를 다 봤으니 이제 1층 주변악기가 있는 주변악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출발. 아, 사원님 여기 있는 이 기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주변악기인데 아까 전에 4층에서 보셨던 170GIS에서 내려온 그 전원선으로 여기 스코트 변압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 철도 전기에 맞는 전압으로 변압을 해줍니다. 여기서 전환을 해주면서 두 번째 보셨던 72.5 GIS로 올라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GIS로 들어가서 철도에 필요한 전기로 송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변전소 뒤쪽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72.5 GIS를 통해서 선로변 쪽으로 나가는 전기가 나가는 선이 보이시죠? 전기선을 통해서 여기 철도 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 검증 시험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쪽에서 새롭게 운행되고 있는 KTX 이음 열차가 지나갈 예정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나요? 저희 KTX 기다려요. 아, 아, KTX다. 아. 무릎팍을 구부리자. 이게. 네, 지금까지 강국 전철 변전소를 함께 둘러보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이 장소를 떠나서 점심을 먹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엄청 맛있게 먹었어. 빵 찍을까요?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공단의 장점 하나. 전국의 맛집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인정. 아니, 엄청 많아. 네,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둘둘둘 222 신호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신호장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단선이 일방통행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쪽에 열차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마주 오는 차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분의 선로가 있는 구간의 신호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뒤로 보이는 건물이 222 신호장의 전기실입니다. 요즘에는 설비가 많이 좋아져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보셨었던 감곡에서 같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비 보러 가시죠. 중부내륙선 전철 전력설비의 감리 단장을 맡고 계시는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철 전력 감리 단장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전력 감시 제어 장치가 아까 보셨던 감곡 전철 변전소에서 한 모니터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명령을 송수신해서 이 장소가 무인으로 관리를 해도 이상 없도록 잘 돌아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감곡 SS랑 222 신호장 점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저희는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저희 감리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장 좀 어떠셨어요? 오늘 출장이 저희가 아무래도 이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어서 몸은 좀 지치고 이러는데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점검하러 갔던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보람이 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사원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힘들었고요. 그 감곡 전철 변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내륙선이 이천부터 문경까지 총 90km 연장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단계인 이천에서 충주까지가 그 이번 연도에 그 원래는 22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충주에서 문경까지 2단계가 그 이후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 만약에 개통이 되면은 수도권에서부터 충북권까지 다 이제 거기 고속철도나 그 준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심 같은 그런 중부 내륙선이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전기직이 하고 있는 일이 철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기차가 또 전기가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철도에서 그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출장은 이걸로 마치고 마무리 업무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업무를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고 퇴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무쪼록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는 퇴근해 보겠습니다.